2차 시험도 쳤죠? 2차 시험. 문제 23문제 풀고 그래서 그 시험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23문제 푸는 거. 어땠어? 풀만했어? 뭐 했어? 아니, 어떤, 뭐, 대충 느낌이 올거 아니야. 어땠어? How was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test? 예상 점수. 자, 예상 점수랑 이제 자기 실제 점수랑 비슷해야지 메타 인지가 잘 된다는 얘기지. 한몇 문제 정도 몰랐던 것 같아. 기억에 남는 문제. 좀 쉬워가고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더라. 기억에 남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문제 하나도 없더라. 뭐 봅시다. 어떤 거 풀었는지. 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모두 골라라 이런 거 있었네요. 그렇죠? 뭐 물어보는 것 같아. 딱 봐도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는 뭐야? 아니 있는 건 뭐야? 공통점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의 공통점은 뭐야? 복수라는 거죠. 그렇죠?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 버벅거리네. 시원하단 말이야. 이 시간 문제는 왜 이랬어? 그 다음에 오늘 단어 클래스 카드 새로 올려놨습니다. 공지사항 보고 확인하시고요. 마찬가지 4개인데 1개는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지난번이랑 중복되는 거고요. 필수 5까지였는데 이번에 6이고요. 그다음에 5가 하나 있는데 6가 단어로 바꿔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유니스뱅크 11, 15는 지난번에도 했던 거. 중3들은 대화하고 본문하고 한글 보고 무조건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세요. 그다음에 my family is out once more 여기에 들어갈 말하고 같은 거 고르라는 거네. 쉬웠어 어려웠어? 어? 보통이었다. 쉬웠어 어려웠어? 맞아 틀려? 이거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어?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응? 메타인지 하면 메타인지. 자, 각자 얘기합니다. 네. 미리 해볼게. 자, 맞다, 틀린다. 맞다, 틀린다. 맞다, 틀린다. 맞다. 오케이. 2번. 맞다, 틀린다. 맞다면 끄덕하고, 틀린다면 X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응? 메타인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였어. 더가 들어갈 수 없는 거. 그래서 또 오케이. 복수역이 잘못 연결된 거 묻고 있네.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성만 쓸게요. 또 다음. 다음 중 수량이 바르게 표현된 거 묻고 있네. 문제 기억나죠? 풀었던 기억나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거 하고 있네요. 아유 그랜 뭐 그래서 뭐 4번 이게 최대한 그러니까 많이 맞고 많이 틀리고를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맞는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틀리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는.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그래서,
그다음 여기도 알맞은 거 넣기야. 계속 그냥 쭉 맞고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에이, 그게 문제죠. 뭘 했는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말 틀린 것 같다. 안 되겠어.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래서 뭔데? 막 지금 뭐 나한테 관찰력 테스트하는 거야? 뭐 확실하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확실하게. 응? 또. 아닐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했는데 맞아도 딱밤이고, 맞을 것 같다 했는데 틀렸는데도 딱밤이야. 알겠습니까? 자, 어나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걸 고르라 했네요. 그래, 이 문제 나 이거 했고 당연히 맞지. 이 문제 나 이거 했는데 틀린 것 같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8번 문제는 난 종이 세 장이 필요하다를 표현하는 거였네요. 그래서 또 1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 학교에서 교복 입냐고 물어봤고, 뭐 그렇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교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이런 대화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보았고 어디 보았고 많이 봤다. 오케이. 다음 밑줄 질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You are an English teacher. You need washes of feet before dinner. We need 3 bottles of beer. Do you play the soccer at the school? There are some sheep and geese in this farm. 네, 그래서 될것 같다. 또 틀릴 것 같다. 네. 그다음 연못에 물고기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있네요. 있니 없니 하고 있고, 연못에 물고기가 많이 있니 하고 있고. 하필이면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묻는다. 그치? 뭐, 딴거 많이 있는지 물어도 될 텐데. 그쵸? 그래서, 또, 왔다. 이렇게 해서,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은 어법상 어색한 것을 해놓고, 저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난 이건 처음 봤어요. 라고 얘기한 것도 하나 보이네요. 그쵸? 그렇잖아. 수업할 때, 여기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 그랬더니, 아니요, 이건 처음 알았는데요. 이러는 게 하나 보이잖아. 그치? 뭔가? 그런 것도 보이고, 이렇게 있는데, 뭐 했는지 기억나고, 뭐,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기가 고른 거에 대한 선택, 뭐, 확신도 생겼습니까? 예, 그래서, 맞을 것 같다, 또, 맞을 것 같다, 오케이. 13번. 관로안에서 알맞은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Does she have, 뭐, 애 있냐고 묻네요. 아이가 있나요? 이렇게 애 있고요. 그 다음에 애 둘이고요. 근데 그 애들이 쌍디예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 같다. 또 이건 뭔데? 와, 신기술이다. 맞을 것 같고. 관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I mean my friends. There is, he is, Clara walks at, I will go on. Okay. 그래서, 맞다, 맞다, okay. 다음, 어법상 틀린 녀석을 골라라. 틀린, X 표시하고 고쳐야 될거 있는 거 골라. She has a pretty flower. They are middle school students. The yellow leaves are beautiful in fall. I wish the dishes after dinner.
He plays piano for me.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같고 맞는 거 같고. 다음 16번도 X 표시하고 고쳐야 될거 있는 거 골라라. He is not a famous singer. People need air and water. Please give me a glass of juice. Children drink milks every day. The car can go 100 km an hour.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좋아.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네 거와 다른 것은 There is old house on the hill. Ox is different from a cow. Tell me exciting story. He wants ice cream for his son. Martha lives in apartment.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림을 보고 이거 묘사하겠네요. 되어라 있다 그러네요. 되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보고 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 그러고 나서 몇 명이 있다 이러면 되겠네요. 몇 명이 있다 어디 이 그림을 보고 몇 명이 있다 어디에 이렇게 되겠네요. 하필이면 하늘에고 하필이면 바다에네. 그렇지? 그렇습니까? 얘는 하늘에 새두 마리가 있다 이랬는데 여기는 하필이면 바다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예, 하필이면 또 애들이 있네. 그렇죠. 하필이면 또 애들이 있네. 그렇습니까? 물론 남자애 두 명이 있고 여자애 한 명이 있다 이래 되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가만 듣고 봤더니 막 이런가 봐. 이런 건 사실 이런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이거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거 가지고 뭐 뛰고 있는 아이 한 명과 수영하고 있는 아이 한 명과 공 갖고 있는 여자애 한 명이 있습니다. 이래도 돼. 지금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첨벙첨벙 문자고 치고 있는 아이 한 명과 수영하고 있는 흑인 곱슬머리 남자아이 한 명과 그다음에 공을 가지고 있는 귀엽게 생긴 여자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꼭 이렇게 써야 되는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표준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좀 싫습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칼질하기네요. 누구는,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무당에, 무엇을 세 마리에, 닭과, 하필이면 또 양을 갖고 계시네. 그렇죠? 돼지도 아니고, 뭐, 소도 아니고, 하필이면 또 양을 갖고 계시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오케이. 그래서 20번. 다음 중 틀린 부분을 찾아서 문장을 고쳐서 다시 써봐. She washes her hands, clothes, and toots after the meal. 하얀 전복이 있는 거죠, 문장. 그러니까 우습죠. I need a piece of cakes and two glass of water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계속해서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언, 더중 골라 쓰고 필요 없는 에세이다. You want sandwiches? I can make good sandwiches very well. 사람들하고 있는 It's very easy. 할줄 아니까 그렇지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할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겠죠. 아 어렵던데 많이 아니, 뭐, 준비물 얘기하는 거네요. 그쵸? 뭘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과랑, 키위랑, 버터랑, 빵이랑, 이런 것들 필요하죠. 그래서 그 샌드위치.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쵸? 과일을 자르고, 그 다음에 과일을, 어디다가, 빵, 주주먹 사이에다가, 정말 마음껏 드세요. 즐기세요. 그래서, 친구한테 또, 먹는 거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써 있는 거 뭐부터 봐라 얘부터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A, B, A에 뭐 A 이거 두 고르기 전에 많이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있는 거 뽑아주고 영어로 쓰라는 거겠죠, 뭐. 영어로 쓰라는 거. 그래서 I like Korean food very much. My mom is good at cooking. 뭐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는 거 이거 외운 거죠,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요거 꼭 와야 되고, 그래서 she is good at cook 하면 안 되죠, 그쵸? 요리하다를 잘할 수 없죠. 요리하 는 것을 잘한다. she is 뭐, 좋겠다, 그쵸? 근데 정작 그래서 직업이 이러니까 집에 와서는 정작 직업이 이렇잖아, 그치? 직업이 이러니까 정작 집에 와서는 요리를 안 하죠, 그쵸? 음식만 보면 짜증난다 하는 그러실 거 아니야, 그치? 그렇잖아,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지 뭐 하시는 선생님인데요. 와 좋겠다. 무슨 공부 선생님인데 영어 선생님인데요. 우리 딸내미들 그러겠죠. 와 좋겠다. 아빠가 막 영어 잘 가르쳐 주시겠네. 뭐라 그래 모르겠네 우리 딸들이. 집에서 영어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 주는데 뭐 물어봐도 네가 알아서 해. 귀찮아 이러는데 영어 못 그러겠죠. 지금 여기도 그런 상황이죠. 정말 유명한 요리사야. 집에 와서 요리 하신다 안 하신다? 요리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죠. 뭐라 그러면서 음식을 보면 지긋지긋하다. 농담이고요. 재미도 없죠. 그치? 와우. 그쵸? 라이스 케이크. 라이스 케이크가 뭘까? 뭐로 만든 케이크예요? 쌀로 만든 케이크죠. 그쵸? 라이스 케이크는 뭐겠다? 떡이죠. 그쵸? 와우. 떡에다가 막 이런 짓을 하신대요. 그쵸? 뭐 꽃도 넣습니다. 꽃도 넣고요. 먹을 수 있는 꽃 있잖아. 그래서 진달래 아시죠? 먹을 수 있는. 뭐 봤어요? 뭐 봤어? 뭐 봤어? 그 철쭉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철쭉을 먹으면 안 돼요. 꼭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근데 진달래는 언제 피죠? 진달래 언제 피요? 봄에 피죠. 그쵸?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전통, 뭐, 추석, 요즘은 잘 하는, 뭐, 쭉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언제 화전을 해 먹었다? 화전을 해 먹으려면, 최소 그, 절기가, 언제라, 봄이라 해야 되겠죠? 그쵸? 봄 중에서, 봄에 있는 절기 중에서, 사람들 많이 얘기했던, 한 번도 안 했는데, 단오겠죠, 단오. 나무 화전 해먹고 또뭐 했대요 다음 때? 뭐 했을까? 봄에 우리가 뭐 하면서 해먹었을까? 다음 때 창포물로 머리 감고 뭐 했대잖아. 그렇죠? 창포 언제 우리가 볼수 있다? 당연히 또 봄에 볼수 있겠죠. 아? 오케이. 앤드 2스푼의 꿀을 비빔밥에다가 아. She makes fried 떡볶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떡볶이 이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She makes fried 떡볶이 too. A food that delicious for many Chinese and Japanese like the food. 그래서 23번 어때? 23번. 23번. 오케이, 또. 그 다음에, 2스푼의 꿀. 틀린 것 같아. 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예상과 맞는지 한번 하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요. 자, 대명사 파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커스 20까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미 여러분 학교에서도, 아, 20은 아니구나. 19까지네. 19까지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했고, 했던 것도. 그 다음에 20은 좀 새로운 거 했습니다. 원하고, 잇하고, 뭐, 데이하고, 뭐, 원스하고 비교하는 그런 것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 적은 없지만, 만난 적은 재미되는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I는 뭐? I는 뭐예요? myself죠. 그쵸? 그 다음에 we는 ourselves죠. 그쵸? ourself 아니죠. ourself 복수니까. 그 다음에 he는 himself죠. himself. 그쵸? 그 다음에 they는 또 복수니까 themselves죠. 그쵸? VES입니다. 근데 왜 U는 없을까? 왜 U는 여기 문제를 안 냈을까요? U는 답이 몇 개라서
그렇죠. 두 개죠. 뭐도 될수 있고, you는 yourself도 답일 수 있고, 뭐도 답일 수 있다. yourself, 부즈가 답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you는 계속해서 수구구는 안 한다 했죠. 단수도 you고, 복수도 you다. 그 말을 뜻으로 얘기하면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다. 근데 어디에서 수를 구분한다? 제기 대명사에서는 너 자신은 yourself, 너희들 자신들은 yourself로 구분한다 이런 얘기해서 뭐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여기 또 빠져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she가 안 보이네요, 그렇죠? she는 뭐다? she는 herself라는 거, 그러니까 she는 herself. 오케이, 또 빠진 게 뭐가 있지? it도 뭐 알죠? it은 뭐다? it은 itself다. 뭐이 정도 정리하고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녀석을 써라. 알맞은 녀석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알맞은 녀석을 쓰고 나서 다 썼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 하면 되느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쭉 생각해 놓으세요. 표시를 해 놓으면 되겠죠. 생략할 수 있는 건내 나름의 표시, 뭐 체크 표시라든지 뭐 생이라고 쓰든, 아니면 생략할 수 없는 거에다 X 붙여.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다 끝냈나요? 네, 무슨 일이 뭐냐, 뭐 하면 되냐면, 이거, 뭐야, 하나 더 있잖아. 그거 워크룸인 건데. 이게 이것도 이제, 그냥 이거 공수파고가 섞은 거야. 그럼 4번도 마찬가지로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죠. 빈칸에 알맞은 제기대명사 써라. 그래서 I have to go there. I have to go there myself죠. I have to go there myself. 그 다음에 the cat cleaned 뭐 itself죠. The cat cleaned itself. 그러니까 또 herself 한 친구는 없겠지 설마. My father himself made me dinner죠. My father himself made me dinner. 그 다음에 Kate didn't enjoy herself at the party죠. Kate didn't enjoy herself party.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라는 건 해석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해석 또는 끊어읽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to go. 여기서 공개했죠? I have to go.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here.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그럼 I have to go there myself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have to go. 중요한 표현이죠. have to go. have to do죠. have to do는 무슨 뜻이다? should do, must do 하고 같은 뜻이죠. 나는 가야만 한다죠. I have to go. 난 가야만 한다. 어디에? there. 거기에. 직접. 내가 직접 거기 가야만 돼. 이런 뜻이죠. 딴 사람 보내면 안 돼. 내가 직접 가야 돼. I have to go there myself. 내가 직접 거기 가야 된다. 그럼 myself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o입니까, 이게? 누굽니까? 아니죠. 어떻게죠, 이거,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니까, 무슨 시니까, 어찌시니까,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생략 가능. 제가 직접 거기 가야 합니다. 어찌 가야 된다고? 어찌? 직접. 그렇습니까? 어떻게 가야 한다고? 직접. 그다음, my cat cleaned itself. 일단 herself 하면 안 되는 이유는 cat이 암컷일 수도 있고 수컷일 수도 있어요. 모르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무조건 고양이는 여자일 거야. 이렇게 herself 하는 친구는 없겠죠. The cat cleaned itself. 오케이, 그 고양이가 뭐 했다? 깨끗하게 했단 말이죠. 창문을 닦았습니까? 고양이가 아니죠. 누구를? 자신을. 됐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어떻게가 아니고 뭡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용법이고? 재기적이고 생략할 수 없죠. 생략 불가능하고. 군인의 뭐기 때문에 군인의 목적어이기 때문이고. 안만기로 왔다 이시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the cat clean? What did the cat clean? 고양이가 무엇을 깨끗하게 하였나요?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3번, my father himself made me dinner. 그래서 누가 my father himself가 뭐 했다? made 했다. 누구한테? me한테. 무엇을? dinner. 그러면 뜻은 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 직접 만들어 주셨다.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저녁을. 아버지께서 직접 저에게 저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떻게죠? 어떻게 만들었다? 직접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할 때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강조적이라고 얘기했죠. 강조용법으로서 직접 어떻게 만들었다고?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Kate didn't enjoy herself at the party. 누가 뭐 했다? 케이트가 즐겁게 해주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누구를? 그녀 자신을. enjoy, 뭐하다, 즐기다, 또는 즐겁게 해주다. 어디에서? at the party, 파티에서 그녀 자신을 즐겁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구를? 그래서 enjoy에 뭐다?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무슨 용법이다? 재기적 용법이다. 그러니까 재기적 용법인 것들 공통점. 그쵸? 동사의 뭐다? 목적어라는 거. enjoy 했습니다. 누구를? herself를. clean 해줬습니다. 누구를? itself를. 그니까, 강조적 용법인 거의 공통점. 위치, 뭐? 강조하고 싶은 말, 바로 뒤, 또는 문장의 끝에.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가야 되니? 직접 가야 돼. 어떻게 만들어주셨니? 직접 만들어주셨어.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1번에 있는 myself와 그 다음에 himself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 you have to go there? 어떻게 거기 가야 돼? 직접 가야 돼. How did your father make you dinner? 어떻게 만들어주셨니? 사주셨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야. 직접, 어떻게 직접 만들어줬어. 그러면 3번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3번. 일단 답부터. My brother hurt himself. 그 다음에 You should take care of yourself. 그 다음에 I can cook by myself. 그 다음에 We did it ourselves.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My brother hurt. 누가 뭐 했다? 나의 남자 형제가 다치게 했다죠. 그쵸? 누구를? 자기 자신을.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구를 다치게 했니? 맞아. 우리 형이 다치게 해서 누구를? himself를. 그러니까 뭐? 얘는 뭐다? 재기적이죠. 그 말은 생략할 수 없다. 헐트의 3단 변신. 한번 생각해볼까요? 헐트의 3단 변신은 뭐? hurt. My brother, 안만 길어봤죠? He. 그렇죠. 그러면 이 hurt는 몇 번째 녀석이야?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죠. 왜?
첫 번째 정의라면 여기 뭐부터 있어야 돼? S부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다치게 했다는 얘기야. 과거 시제죠. You should take care of. 자, take care of는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Okay, take care of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더라? 돌보다야 했습니다. 꼭 알아둬야 될 수거입니다. Take care of, 돌보다. 보살피다. 같은 게두개더 있는데 그것까지 외우라고는 아직 안 하겠어. Take care of, 꼭 알아두세요. 돌봐주다, 보살피다. 그러면 should 떴다, should가 해야만 한다, have to 하고 비슷하죠. You should take care. 너는 돌봐야만 한다. 누구를? 너 자신을.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보호해야 되죠. 네 앞가림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you should take care of yourself. 그러면 얘는 생략할 수. 아, 자, 뭐 끊어게 보면 너는 돌봐야만 한다 그랬죠. 넌 돌봐야만 한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누구를 돌봐줘야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돌봐줘야 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누구를? 너 자신을. 그러니까 얘는 뭐 take care of의 목적으로서 위랑 똑같이 뭐 재기적이고 생략할 수 없다. You should take care of. 넌 돌봐야만 돼. 이러고 지나가. 그래서 엄마가 야, 넌 돌봐줘야만 돼. 이러면서 갑자기 집 나가버렸어. 외출하셨어. 그럼 네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누구를 돌봐줘야 돼? 지민이 돌봐주라고요? 성필이 돌봐주라고요? 성필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끊겠죠 전화. 그러니까 돌봐줘야만 한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를 돌봐줘야 됩니까? 묻겠죠. 재기적이다. 그럼 I can cook by myself. 일단 끊어 얘기하면 나는 뭐할수 있다? 요리할 수 있다네요. 요리할 수 있다. 자, by oneself가 뭐였습니까? by oneself. 꼭 외워두라 했습니다. by oneself가 무슨 뜻이다? by oneself 뭔 뜻인지 기억 안 납니까? 음식이들. 뭔 뜻이었어? 혼자였죠, 혼자. by oneself. 이거 또 익힙니까? 지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by oneself, 혼자라 했습니다. 또 보여줘야 되나, 이 식으로. 집에 가서 복습하시죠? 제 복습하면서 제발 좀 외우세요, 제발. by oneself, 혼자, 같은 말은 뭐, alone. 그니까 for oneself, 뭐, 혼자 힘으로, 같은 말, 뭐, without others' help,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for oneself, without others' help, enjoy oneself, 즐거운 시간 보내다, help oneself too, 마음껏 먹다, 그 다음에 혼잣말 하다가 뭐였더라? talk to oneself, 그니까 talk to oneself, 그 다음에 of itself가 뭐였어? of itself, 저절로, 같은 말은 뭐, automatically, 됐습니까?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I can cook by myself. 나는 요리할 수 있다. 어떻게? 혼자. 그쵸? 그래서 of myself는 합쳐서 무슨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이 myself만 생략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by 얘 뭡니까? 전치사죠. 그러면 myself는 전치사의 뭐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얘를 보고 재기적 용법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얘가 뭐다? 수거라고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I can cook by 이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I can cook by myself. 오케이. 그러면 I can cook by myself는 by myself를 뭐로 바꿔 쓸수 있죠? I can cook 뭐? I can cook alone. 됐습니다. 혼자 이 뜻이죠. 나 혼자 요리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할수 있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다음에 we did it ourselves. We did it ourselves. We did it. 우리가 그걸 했다네요.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죠, 이거? 어떻게? 무슨 뜻이길래? 직접. 우리가 직접 그거 했습니다. We did it ourselves. 우리가 직접 그거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직접. 그래서 얘는 뭐다? 강조적이니까 생략할 수 있다. We did it ourselves. We did it. 우리가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직접이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재기적 용법인 것들의 공통점 hurt 다치게 하다의 무슨 어? 목적어 그 다음에 take care of 뭐하다? 돌보다의 목적어 by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됐습니다. 4번은 해석이 써있기 때문에 쉽겠죠. 일단 우리말 칼질하기죠. 이런거 누구는 그녀는 누구를 자기 자신을 뭐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그냥 좋아합니다. She likes 누구를? Herself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고? 재기적이고 생략할 수 없다. Like의 무슨 어니까? Like의 목적어니까. She likes herself 자신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그는 뭐의 무엇을? 자기 자신의 사진을 뭐뭐의, 의가 뭐죠? 의, 영어로, 의를 영어로 뭐로 표현합니까? 꼽으로 표현하죠. 그쵸? 누구의, 뭐, 사. 오케이. 그래서, 그는 찍습니다. He takes 무엇을? Pictures of himself. 바이하고 오브의 공통점 좀 얘기해주세요. 바이하고 오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이하고 오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오케이. 그래서 바이하고 오브의 공통점은 바이도 뭐고? 바이도 전치사고 오브도 전치사다. 그러니까 himself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마찬가지 뭐고? 재기적이고 생략할 수가 없다. 아, 얘가 없으면 무엇의 사진을 찍는지를 모르죠. 그렇죠? 무엇? 얘는 사실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저 힘셀프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누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는 누구 사진 찍는데? 자기 자신. 무엇 사진 찍는데? 자기 자신. 그렇습니다. 목적어죠. 그래서 누구는 그들은 어떻게 직접 무엇을 집을 뭐했다? 지었다. 언제 지었어요? 과거에 지었죠. 그러니까 빌트 썼죠. 그래서 그들이 지었습니다. They built. 뭘 지었는데? The house. 어떻게 지었는데? themselves.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떻게 지었니? 직접 지었다. 그래서 얘는 뭐고? 강조적이고 생략할 수가 있다. 그들은 직접 그 집을 지었습니다. 누구는 나의 엄마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 엄마야? 무엇을 약간의 쿠키를 어떻게 직접 뭐했다 만들어 주셨다. A에게 B를 만들어 주다네요. 그렇죠? A에게 B를 만들어 주다가 뭐예요? A에게 B를 만들어 주다. Make A B죠. 그러니까 근데 언제 만들어 지 현재 만들어 줍니까? 과거에 만들어 줍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My mom herself made. A 자리에, A에게 자리에, B에게, B, 무엇을 자리에, 무엇을, some cookies. My mom herself made. 엄마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다고? 직접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다? 강조적이고 생략할 수가 있다. My mom made me some cookies. 그래서, 예상대로 맞았습니까? 오케이. 부분이 좀 더 대답하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이제 진짜 해보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밑줄 질문 생략할 수 있으면 O, 생략할 수 없으면 X. 재기적이면, 아, 강조적이면 O, 재기적이면 X. 뭔가의, 뭐, 동사의 목적어거나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생략할 수 없다는 거. 오케이. Okay, 1번 I solved the problem myself. 오케이. Okay, 누가 뭐 했대요? I가 solved 했대죠. 그쵸? 무엇을 solved 했답니까? The problem을 어떻게 solved 했답니까? myself. 그쵸?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 있는 뭐다? 무슨 뜻이길래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 직접 풀었다. 제가 직접 그 문제 풀었습니다.
오케이. 얘가 myself가 생략할 수 있는 강조적이란 얘기는 myself의 또 다른 위치가 뭐다? I myself도 된단 말이죠. I myself solve the problem 해도 된다. 그 다음에 we should not kill ourselves. We should not kill. 누가 뭐 한대요? 우리는 죽여서는 안 된다네요. 누구를? 우리 자신을. 됐습니다. 이거 좀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린 자살하면 안 돼. We should not kill ourselves. 누구를 죽이면 안 된다고? 누구를? 우리 자신을. 누구를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저 kill의 무슨 어다? kill의 목적어니까 얘는 뭐다? 죄기적이니까 생략할 수가 없죠. We should not kill. 우린 죽이면 안 돼! 우리 죽이면 안 돼! 이러면서 누가 죽여? 그냥 안 말했어. 당연히. 쫓아가면서 뭐라고 못했다? 야, 뭘 죽이면 안 되는데? 뭘 죽이면 안 되는데? 무엇,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킬의 목적어가 생략할 수 없다. 그다음, please help yourself to this picture. Please help yourself to this picture. 일단 뭔 뜻입니까? 이 피자를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피자 마음껏 먹어라. Please help yourself to. 됐습니다. 그러면 help가 뭐예요? help가 키라고 똑같이 동사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동사의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됐습니다. 마찬가지 위랑 똑같이 재기적이고 뭐 펜이 안 보이네. 재기적이고 생략할 수가 없다. 아, help 해라. 누구를 헬프할까요? yourself를. 무엇에 대해서요? to this pizza에 대해서. Now, the teacher helped the student himself. 누가 뭐 했답니까? the teacher가 helped 했대네요. 그쵸? the teacher가 helped 했답니다. 누구를, the student를. 어떻게, 직접. 어떻게 도와줬니?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강조적이고 생략할 수 있고 또 다른 위치는 the teacher himself help the students. 이해되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들렸습니까? 여기 들렸습니까? 두 개. 어떤 게 빠졌어? 1번하고 3번. 이해됩니까? 2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They enjoy ourselves on the trip. They enjoy ourselves on the trip. 일단 누가 누구를 뭐하게 해줬다? 그들은 즐겁게 해줬다네요. 그쵸? 그들이 즐겁게 해줬는데 누구를 즐겁게 해줬냐면 그들 자신이죠. 그러니까 ourselves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됐다? 그쵸? themselves 해야 되겠죠. VES네요. They enjoy themselves on the trip. 그들은 여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뜻입니다. They enjoy themselves on the trip. Okay. 여행에서라는 표현 통째로 익혀두면 좋은데요. 여행에서, 그렇죠. On the trip. 됐습니까? 오늘 씁니다. 통째로 알아두면 좋은 표현. On the trip. Go on a picnic. Take care of. They enjoy themselves on the trip. 그들은 여행에서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그 다음에 the little boy went home himself겠죠, himself. 근데 그냥 himself가 아니고 뭐니까? by himself니까 by himself는 무슨 뜻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꼭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 little boy went 누가 뭐 했다? 그 어린 남자아이가 뭐 했다? went 했다. 어디에 went 했다? home에. 집으로 갔단 말이죠. Okay, by himself가 뭔 뜻이에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by himself가 뭔 뜻이라고? 혼자서. 됐습니까? 그 어린 남자아이는 혼자 집에 갔습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himself 이거, 여기 이제 themselves 생략할 수 있는지, himself 생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그 어린아이는 혼자 집에 갔습니다. The little boy went home by himself. 그 다음에 I like math. 이시 아니고 I like math
itself겠죠. I like math itself, but it's too difficult. 하고 있네요. I like math itself, but it's too difficult. Okay. 그래서 일단 I like math itself. 조금 해석이 좀 조심해야 되죠. 뭔 뜻입니까? I like math itself. 나는 수학 그 자체는 좋아한다 이 말이죠. 난 수학을 좋아해. 난 수학 그 자체를 좋아해. But math is too difficult. 그러나 수학이 어떻다? 그렇죠.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그렇습니까? 2는 뭐? 너무라 했어. 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만 나올 때마다 내가 2 뒤에 어떤 시 나오면 내가 맨날 뭐라 그래요? 너무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나중에 투투용법이라고 중요한 거 해야 될 때 여러분들 또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세뇌시키고 있어 지금. 그렇습니까? 자, 너무 어려우면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자, 너무 춥다 해서 누가, 아니 아니지 요즘 저 여름이니까 누가 너무 비가 많이 온다 그러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가 매우 많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비가 막 지금 막 많이 내리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 비가 매우 많이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약에 이따 시작, 그럼 두 사람 중에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은 누굴까? 밖에 나가야 되는데도 더 안 나갈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 비가 매우 많이 내립니다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기 싫어할까?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기 싫어할까? 그렇죠. 뭐라고 그런 사람? 너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왜 이런 얘기하느냐? 좀 이따 이런 거 곧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이거 무슨냐? 이상한 스크립트. 이거 말고. The river is too deep to swim in. 뭔 뜻일까? 누가 일단 어떻대요? 그 강이 어떻다? 너무 깊대죠. 그렇죠. 뭐 하기에는? 그래서 들어가서 수영하기에는. 그렇습니까? 그럼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 이 말은? The river is very deep, so we can swim in it. So we can't swim in it.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그렇죠. can't가 맞는 거죠. 됐습니까? Okay, so는 그래서 그 강이 어떻다? 매우 깊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가 없다. 하고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따가 이 둘 중에 어느 게 맞니? 이러면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뭐라 그럴 거냐? 투용법이라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투 뒤에 투가 오면 투두를 한다 못한다? 투 뒤에 투두가 오면 이걸 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깊으면 수영 한다 못한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머리에다가 세뇌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잘 따라오세요. Okay, I like, 돌아가서, I like math itself, but it's too difficult. 나는 수학 그 자체는 좋아하지만, 수학은 너무 어려워.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부하기가 좋단 말이야. 공부하기 싫단 말이야. 공부하기 싫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Okay,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self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she cuts herself her hair. 그렇습니까? She cuts herself her hair.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 이거하고 이거랑 이 4번하고 4-1하고 비교할게요. 4-1은 이겁니다. She cuts herself. She cuts herself 하고 she cuts 틀린 부분을 고쳤으라면 she cuts herself her hair.
미쯔시부 워퍼선 바르기 고치라고 해놓고 시커처 셀프 헤어를 고치라고? 틀리긴 틀렸네. 4번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야? 문제다. 사과식이 발생하니? 시커츠 하고 구경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 얘는 고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치는 방법은 뭐? She herself cuts her hair 라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She cuts her hair herself. 이것도 가능하죠. 'She herself cuts her hair' 되고 'She cuts her hair herself' 이것도 되겠네요.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녀가 그대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자른다? 직접 자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문장으로. 그렇죠? 그녀는 직접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지 머리 지가 깎는 거예요. 뭐. 중부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녀는 직접 이발을 합니다, 이겁니다. 봄을 보고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다듬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허셀프가 무슨 용법인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바로 알아차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직접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얘는 무슨 용법으로 온 거다? 강조적 용법으로 온 거다. 그럼 강조적 용법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강조하는 말, 뒤나 문장의 규칙을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사실 she cut herself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she cut herself 는 뭔 뜻일 것 같아요? 그녀는 칼에 베였다 그 뜻입니다. 됐습니다. 그녀가 칼로 뭔가를 잘랐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자른 건데 이 cut이 동사죠. 근데 이 herself 는 cut에 뭐로 왔다?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녀가 칼로 잘랐는데 뭘 잘랐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랐다. 목 잘랐다, 이거 심한 거 아니고요. 뭐, 자르다가, 뭐, 이렇게, 돼지저 엄청, 이렇게 뱉다가, 손이 이렇게 베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여기에 허셀프는 똑같이 사용됐는데, 이런 식으로 허셀프 똑같이 사용됐는데, 얘는 컷의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직접 머리를 자릅니다. 직접이란 뜻으로서 생략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머지 애들도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They enjoy themselves on the trip. 그래서 enjoy 뭡니까? 동사죠. 동사의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없죠. 그들이 즐겁게 해준다.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그들 자신을. 어디 가서? 여행 가서. 그 다음에 he himself, the little boy went home by himself 해서 himself를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없죠. 왜? by가 뭔데? 전치사인데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쵸? 그러니까 the little boy went home by 좀 이상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by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다? 뭔가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 차이점은 뭐 1번은 뭐의 목적어고 동사의 목적어고 2번은 뭐의 목적어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됐습니까?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이 덩어리 이걸 덩어리로 하면 이건 뭔 뜻이야? 혼자도 혼자 그렇죠? 이걸 덩어리로 만들었을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꺼번에 생략할 수는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민이 뭔가 착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얘만 없어지면 안 됩니다. 얘가 한꺼번에 없어진 건 돼. 왜? 어떻게 갔니? 어떻게 갔다고? 어떻게 갔어? 혼자 갔어. 어찌 갔다? 그러니까 어찌시죠, 이건?
이 덩어리는 어떻게 되면 생략할 수 있지만 얘만 생략할 수 없다. 요새 목적이기 때문에. I like math, but it's too difficult. 난 수학 자체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너무 어려워. 자, 난 수학 자체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너무 어렵다 라는 말하고 난 수학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너무 어렵다 라는 말 두 말이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난 수학 자체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수학은 너무 어려워. 나는 수학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수학은 너무 어려워. 그것은 너무 어려워.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수학 그것 자체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수학은 너무 어렵다. 나는 수학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어렵다. 같은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 강조적이죠. 그쵸?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벌써 답을 얘기했고 얘는 강조적이고 직접이죠. 그래서 얘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지만 4-1번 She cut herself는 생략할 수가 없다. 왜? 그것에 목적어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해라. 그럼 바르게 해석하고 재기적이고 강조적인지 얘기해야 되겠죠. 그쵸? She always does her homework herself. 그녀는 항상 그녀의 숙제를 뭐? 직접 한다죠. 됐습니까? 그녀는 항상 그녀의 숙제를 직접 한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강조용법이죠. 없어도 돼. She always does her homework. 그녀는 항상 숙제를 합니다. 어찌 한다고? 직접. 그 다음, he never talks to himself. He never talks to himself. 뭔 소리예요? 그는 절대로 혼잣말하지 않는다죠. 그는 절대 혼잣말 안 해. 그러면 himself는 생략할 수 없는 전치사 2의 무슨 어? 목적어죠. 생략할 수가 없다. 누구에게 절대 누구에게 라는 질문이죠. 누구에게 절대 말을 걸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게. 누구? 자기 자신. I like Jane herself but I don't like her family. I like math itself but it's too difficult 하고 똑같네요. 그쵸? 난 그래서 누구? 제인 그녀는 좋아하지만 말이죠. 난 수학 자체를 좋아하지만 난 제인 그녀 자체는 좋지만 그러나 나는 그녀의 가족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강조적법이죠. I like Jane. 난 제인을 좋아하지만 가족은 마음에 안 들어. 난 제인 그 사람 자체는 마음에 들지만 가족은 마음에 안 들어.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Please enjoy yourself at the dance party. 그래서 뭐하세요? Enjoy oneself는 뭐하고 갔더라? Enjoy oneself는 뭐하고 갔더라? Have fun하고 갔죠? 뭐하다? 즐거운 시간 보내다. 됐습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At the dance party. 어디에서? Dance party에서. 됐습니까? 그렇다면 yourself는 생략할 수 없죠. Enjoy의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생략할 수가 없더라. 오케이. 그래서 많이 지금 풀이해왔는 게 많이 틀린 학생은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복습을 해야지 나중에 편해집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문법이라는 걸 한 중3 때까지 세 바퀴 돌 거예요. 비슷한 걸. 알겠습니까? 조금씩 추가해가면서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동안 꼭 내가 늘 얘기했죠. 문법이란 파트는 뭐가 있고 끝이 있지만 위계적이기 때문에 전에 걸 모르면 다음 걸 알기가 힘들어진다고. 됐습니까? 여기 이걸 알아야지 다음 거 알 수 있는 뭔가가 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이거를 새로 공부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몰랐던 거를 꼭 복습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복습을 열심히 한 학생들은 아 맞다 내가 그렇게 뭔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됐습니까? 여러분들 한 석 달, 넉 달 뒤에도 for oneself가 뭔 뜻이야? for oneself가 뭐였더라?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였죠? of itself가 뭔 뜻이야? 저절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석 달, 넉 달 뒤에도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들. 넉 달 뒤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of itself가 뭔 뜻이야? 이러면 어? 바로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아 뭐였더라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또 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기억이 있으면 다시 수업을 하면 아 맞다. 제가 몇 번 최소한 몇 번 할 거니까 똑같은 최소한 세 번 할 거니까 정식으로 그때 그때 나올 때마다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보통 한 7, 8번 똑같은 얘기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익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 다음 그는 칼에 베었다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는 칼에 베었다라고 우리말스럽게 단순하게 써놨는데 이거를 영어스럽게 옆에서 쓰면 그가 뭐 했다? 그가 뭐 했다? 잘났단 얘기죠.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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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질문에 대한 누구를? 자신을.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해서 무엇을 사용하여? 무엇을 사용하여? 칼을 사용하여. 그 뜻이죠. 그가 언제 잘랐다? 그가 언제 잘랐어요? 내용상 당연히 언제 자른 것 같아.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거 묻는 겁니다. 여러분 배운 시제 꼴랑 그거밖에 없죠. 그가 언제 잘랐어요? 응? 지금 자릅니까? 과거에 자릅니까? 미래에 자를 예정입니까? 이런 계획 세운 사람도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가 과거에 잘랐죠? 그렇죠. 컷에 산단 변신. 컷, 컷, 컷. 몇 번째 자서 쓰면 되니까? 두 번째 자서 쓰면 되니까. 그렇죠. he가 왔다고 해서 하다시에 s 쓰는 규칙 생각할 필요 없죠.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he cut. he cut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죠. whom. himself. 어떻게? 라는 질문이 되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잘랐니? with a knife. 칼을 사용하여. 아, he cut himself with a knife. 그럼 이 himself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두면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자기 차를 어떻게, 직접, 뭐 한다? 세차한다. 그니까. 이 문제 답 몇 개? 이 문제 답 몇 개? 당연히 몇 개? 답 몇 개? 당연히 두 개죠. 그쵸? 왜? 무슨 영역 꼽이니까? 강조적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바로 근처에서 강조해볼까요? She herself. 그 다음에 그녀가 직접 세차를 한다는 것은 그녀의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녀에 대한 뭡니까? 그녀의 습관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녀의 습관은 뭡니까? 그녀에 대한 팩트죠. 그렇죠. 어떤 팩트를 표현하는 시제는 현재는 지속되는 거죠. 당연히 현재 시제죠. 그래서 she herself 하다시 쓸 때 조심하다는 얘기 한 거죠. she herself washes 무엇을 her car washing herself, washes her car. 또 답이 되고 또 뭐로 답이 됩니까? She washes her car herself. herself를 문장 끝에 써도 상관없죠. 자, herself의 위치는 여기가 된다. She washes her car herself. She herself washes her car. 자, 생략할 수 있는 거 벌써 다 탈로 갔네요. 오케이. 그럼 그게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법은 끊어읽기 잘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떻게 된다 이것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지라도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잘라보겠습니다. 누가? 그 개가죠. 그렇죠? 어떻게? 거울을 사용하여 누구를? 자기 자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뭐 한다? 알아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현재? 과거? 현재인 것 같죠? 됐습니까? 그게 안만 길어봤자 일시죠. 그럼 하다시 쓸 때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답은 몇 개? 한 개죠. 그렇죠. 왜? 뭐니까?
재기적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이런 질문을 해야되는요. 그래서 그개가 바라봅니다. 더더기 더만 길어봐서 이시니까 더더기 looks at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itself를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죠. 또 아이고 in the mirror the dog looks at itself 바라본다. 누구를 바라보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구나. 누구를 자신을 그렇죠. 그래서 at이 전치사인데 전치사의 뭡니까? 목적어죠. 그니까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본다. 이렇게 해서 쭉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걸 알게 된 거. 없다. 새로운 걸 알게 된 거. 아까 보다는 더 알게 됐다. 돌아오는데. 아, 복습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명사 파트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용들 쭉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쁜 짓을 또 하죠. 제가 늘 하는 나쁜 짓. 쭉. 오늘 다음 수업은 9월 6일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리더스뱅크 단어를 누가 책 안 가져왔어? 책 가 아 선생님 안 갖고 다녀도 크게 안 보고 온다 갖고 다녀. 선생님이 언제 할지 정확하게 몰라요. 알겠습니다. 아우 귀찮아. 네, 여기서 수민이가 선생님한테 설명 중이 되라고 계속해서 설명 중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 써놓고 자, 그렇다면은 오케이. 그래서 네 번째 대명사 파트를 지나 그레마 타파 문법이죠. 설명이죠. 주저이 주저이. 시제 파트 설명하고 있습니다. 헐 시큰 이름 바꿔놨더니 바보네. 바보라고? 네, 시제. 시제가 뭐죠? 네, 어떤 일이나 어떤 동작이나 어떤 상태가 언제 있었는지를 얘기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시제죠. 총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시제라고 추천하는 것이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어요? 현재 시제 제일 먼저 배웠죠. 그쵸? 내가 지금 행복해. 나는 학교 다녀. 나는 아침에 뭐 나의 그런 얘기할 때 나는 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 어떤 habit, 습관이나 fact. 그렇죠?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현재 시제고 그 다음 무슨 시제를 해보세요?
제일 먼저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I am 이거부터 했죠. 그렇죠.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이런 거 했죠.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Korea. 이거 대문이에요. 그렇죠. 자기 소개할 때 현재 시제로 묻고 답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What are you doing? 이거 뭐 알겠어.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뭐였는지 여러분들한테 누가 갑자기 전화 왔어. 나 What are you doing? 이러고 뭐라고 하는 거야. I am studying English 하면 되겠죠? I am learning English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무슨 시제비가 그게? 현재 진행형 시제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로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시제비가 뭐? 그것도 안 나는 거 그쵸? Okay.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will you do this weekend? 이거 그 다음 시제로 배우죠? 그쵸? 맞습니까? 무슨 시제로? 미래 시제로 Be going to do 계획 말하기 Will 이런 거 3과에서 배웠죠? 그쵸?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2과 3과에서 같이 배웠죠. 그 다음에 무슨 시제 배웠고 이것도 한참 배우고 있죠. 뭐 가야의 임금이 어쩌고 어쩌고 그쵸? 끝났죠? 이거 하는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는 뭐죠? 그 다음 과는 6과 이제 시작했나? 오늘 좀 지났나? 공부 들어갔네? 6과 공부는 무슨 내용인가? 이장 6과 들어갔어? 그러니까 몇 가지 모르고 놀고 있죠? 시험도 안 친다. 뭐야, 너 수행평가 못 친대. 아이, 또 말하고, 수평인가? 아, 진짜. 수행평가 뭐야? 수행평가 이미지 모르지. 그쵸? 어? 그냥 공부에 신경 안 쓰는데. 그 다음에 무슨 시제냐? 과거 시제를 배우죠, 과거 시제. 그쵸? 여기까지 쉽습니다. 과거시제까지는 외울 게 많아서 그렇지 과거시제 어렵지 않죠. 아따 삐가 삐가 문제 같지 갖다 버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한대요? 과거형 배운 데도 어? 선생님 왜 현재시제 왜 안 배웁니까? 현재시제는 이미 배웠습니다. 뭐 할 때? 뭐 할 때 했냐면 챕터 2 일반 동사 할 때 현재시제 다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비동사의 현재형,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부터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형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에다가 규정문이에 과거형에다가 뭐 넣대? 난 넣대죠. 비동사의 과거형에 난 넣대입니다. 그니까 포커스 24에는 두 개만 알면 되죠. 뭐하고 뭐? wasn't 하고 weren't 알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포커스 23에서는 비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해놨으니까 포커스 23에서 비동사의 과거형을 했으니까 was와 were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was, were 하고 그 다음에 24에서는 wasn't, weren't 하고 그 다음에 25에서는 뭐 하겠대요? was he, were you 하겠다는 얘기죠. 그쵸? where were you 하겠다죠. where were you 너 어디에 있었니? where were you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진짜. 그쵸? 26까지도 좋네. 26에서는 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래. 근데 무슨 변화? 규칙 변화. visit, visited. carry, carried. play, played. 그쵸? ed나 또는 e로 끝났으면 d 붙이면 되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27. 불규칙 변화래요. 그쵸? 몇 개 외웠지, 여러분들? 90 몇 개 외웠던 거 그거죠. 됐습니다.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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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thought, thought, bring, thought, thought. 기억나시죠? teach, taught, taught, catch, caught, caught. 됐습니다. 네, 그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8에서는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이래. 뭐 나오겠어요, 28에서? didn't go 하겠죠? 그쵸? didn't 뒤에 동사 원형 하겠죠? 그 다음에 29에서는 너 어디 갔었니가 뭐예요? 너 과거에 어디 갔었니? where? Did you go? 하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났어, 하나.
과거 시제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이 30부터는 새로운 시제죠. 뭐? 진행형. 맞습니까? 달리다, run. 달리는 중인, running. 나는 달리는 중이다. I am running이죠. 그렇죠. I am running. 그러면 과거 진행형이라는 거 31에서 배운대요. 그러면 나는 달리는 중이다가 I am running이면 나는 과거에 달리고 있는 중이었다는 뭘까요? I was running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running은 동사가 아니죠. 어떤 시죠? 그렇죠? 어떤 시 앞에 있는 무슨 동사가 비동사가 I am이면 무슨 진행형이고 I am running이면 현재 진행형이고 I was running이면 뭐겠어? 과거 진행형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방법,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이래요. 그렇죠? 진행형에 무슨 동사 있으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난 달리는 중이다. I am running. 난 달리는 중이 아니다. I am not running. 너 달리는 중이니? You're runn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겠다. 오케이. 그럼 무슨 시제가 아직 안 나왔어? 무슨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직 안 나왔죠, 여러분들. 그렇죠. 미래 시제는 포커스 6에서 할 거고요. 포커스 6의 제목은 뭐겠다? 조동사겠죠. 그렇죠? 우리 미래 시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는데? will이 있는데. 그렇죠. will이 뭐라 그랬어요? will은 뭐의 한동사? 조동사의 한동사죠.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무슨 뭐죠? 그러니까 이외에도 능력을 얘기하는 동사, 미래를 얘기할 때 쓰는 will, 능력을 얘기할 때 쓰는 c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허락할 때 쓰는 may, can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 할지도 몰라 할 때 쓰는 거 may, might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의무사항을 얘기하는 must, should 이런 거 있겠죠. 이게 5에서 이어지겠죠. 6에서 이어지겠죠. 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시제란 무엇인가 tense라고 합니다. 영어로 tense라고 얘기하는데요. 시제는 tense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제란 무엇인가 동사. 자, 시제를 얘기하면서 동사라는 얘기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열심히 외웠던 게 뭐의 몇 단변신? 동사의 3단변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를 해주면서 보호했죠. 그렇죠? 그럼 보호가 현재형이면 보호로 쓰기도 하고 보호즈로 쓰기도 하죠. 앞에 주어가 분야이다. 그렇죠? 하지만 went는 그냥 went대로 쓰지 went에다 해서 안 쓰죠. 그리고 보호를 보고 동사의 원형이라 하고 went를 보고 동사의 과거형. 보호를 보고는 일단 바뀐 어떤 시. 원래는 과거분사라고 해야 되는데 과거분사란 말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동사는 이러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 그래서 시제는 누가 표현한다? 시제는 뭘 보고 한다? 동사 끊어읽기에서 누가 뭐 한다 부분의 뒷부분이죠. 누가 뭐 한다 부분의 뒷부분을 보면 문장에 뭐를 할 수 있다?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제는 누가 표현한다? 시제는 누가 표현한다? 시제는 동사 끊어읽기에서 누가 뭐 한다 부분에 한다 부분을 보면 되는 말이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동사의 뜻을 보고 동사의 뜻을 보고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동사의 뜻을 보고 이걸 알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동사의 뭐를 보고 형태를 보고 뭐를 알 수 있다? 시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랜스폼. 그렇죠? 그러면 It transforms into a robot 이런 말이 있다. 여러분 트랜스폼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거 무슨 시제예요? 무슨 시제였어? 당연히 뭐겠어? It transforms into a robot 이란 문장이 있는데 이게 무슨 시제겠어? 현재 시제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Transform의 뜻은 변화하다, 변형하다 이런 뜻입니다. It transforms into a robot은 그것은 로봇으로 변형됩니다. 변신 로봇이야.
친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동차 좀. 남자애들 잘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랜스폼을 뭐를 모르더라도 뜻을 모르더라도 무슨 시제인지 알 수 있어. 뭐를 보고 뭔가의 형태를 보고. 그러니까 뜻을 모르더라도 뜻을 모르더라도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써 있고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면 뭐겠어? 무슨 시제겠어? 광어로. 그쵸? 그렇습니까? 뜻도 아니까 뭐도 알고 내용도 알고 그 다음에 형태를 봤더니 뭘 보니까 다 알게 된 거야? 뭘 보니까? 동사를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랑 형식이라고 했는데 뭐 형식이란 말 어렵죠. 그냥 모습, 꼬라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모습. 모습을 보고 뭘 한다? 시제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모습이 뭘 나타낼 수 있다?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맞습니다. 시제는 뭐를 바꿔서 얘기한다? 동사의 꼬라지를 바꿔서 나타낸다. 맞습니다. 영어에서는 단순 시제 세 개. 맞습니다. 단순 시제 세 개. 여태까지 배울 거, 이해하기도 배울 거. 그러니까 우리말은 시제가 별로 없어, 사실은. 근데 영어는 늘 얘기했는데,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영어는 두 개를 무지하게 신경 쓴다고 했어. 뭐하고 뭐? 수와 시제. 맞습니다. 그 중에 시제. 그러니까 시제를 신경 쓰게 되면 시제가 좀 많아.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진행 시제, 과거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진행 시제, 미래 완료 시제, 뭐 이상한 것도 많이 쓰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단순 시제,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제, 몇 학년 때 배운다고 그래서, 이래야 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뭐, 미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 뭐뭐 하는 중인, 앞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중이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우게 될 완료 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단순 과거 시제와 진행형 시제를 살펴볼 것이다. 현재 시제 왜 안 해요? 앞에서 다 했잖아. 챕터 2에서 했잖아. 미래 시제 왜 안 해요? 챕터 지금 5인데 챕터 6 조동사 할 때 할 거야. 미래 시제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과거 시제란 무엇인가? 단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는 과거 시제는 동사를 다음과 같이 쓴다. 그래서 동사의 동사가 뭐 있으니까 그게 비동사,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는 was and is의 과거인 거 아시죠? 그쵸? I was sick. 아팠었다. I was sick yesterday야. I was sick now야. I was sick. 당연히 yesterday가 어울리죠. now는 안 어울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거 시제는 과거 시제의 공통점인데 과거 시제는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일 때 과거 시제는 뭐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일 때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일 때 이것은 반드시 뭐라 해야 된다? 반드시 과거라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의외로 틀려요. 다음 좀 긴장을 해. I was sick now. 뭐 이상하지? 난 지금 아프다는 얘기한 것 같은데 틀렸고. 어?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때 그 when은 이거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머릿 속에. 그래서 단순 시제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뭐겠어요? 현재겠죠. 여기는 과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미래겠죠. 단순 시제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미래 시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미래 시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니까, 그래서 예를 보면 뭐라고 했어? 현재 진행이요. 예를 보면 뭐라고 했어? 과거 진행이요. 예를 보면 뭐라고 했어? 미래 진행형이라고 했죠. 그쵸? 미래 진행형의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도. 뭐뭐 하고, 얘는, 여기 과거 진행형이죠, 이거. 과거 진행형의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현재형, MRE랑 합쳐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미래 진행형은 will be doing을 씁니다. will be doing. will이 미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will이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동사의 원형. 그럼 비동사가 와야지 진행형이 되잖아요. 그럼 비동사의 원형이 뭐니까? be니까 미래 진행형의 형태는 어떻게 한다? will be doing을 합니다. 그 뜻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중인 것이다. 여기서는 미래 진행형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봤더니
미래적 진행형 will be doing. 난 먹고 있는 중일걸? I'll be eating 하면 되는 거죠. I'll be eating. 그러니까 오늘이 기말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오늘이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시험 치면서 시험 치다가 잠깐 내일 좀 있다가 한 6시쯤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뭐 하고 있을까요? 6시쯤. 저는 6시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이 시험 마지막 날이야. 그쵸? 좀 이따 늦어 6시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 다르죠, 그쵸? 어떤 친구는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일 텐데. 이런 얘기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쵸? 오늘 막 밤샜어. 그쵸? 그럼 난 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자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뭐다? We'll be doing. 난 자고 있는 중일 것이다. I'll be sleep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단순 시제. 훅이죠. 훅. 주로 과거 사실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얘는 현재 사실을 얘기할 때, 얘는 미래의 어떤 사실을 얘기하거나 미래의 계획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능중이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건 뭐? be doing. 근데 was, were doing이면 과거 진행, am, are, is doing이면 현재 진행, will be doing이면 미래 진행,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곧 배우게 될 완료 시제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 똑같이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게 현재고요, 과거고요, 미래인데 완료 시제는 어떤 얘기냐?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를 조금 이해를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흔히 영어를 배우면서 어떤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자, 요거는 해석이 요렇게 되니까 영어로는 요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마치 하나하나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언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의 이런 표현은 우리말의 이런 표현이야. 얘랑 이렇게 딱 똑같은 거야. 이런 건 없어, 사실은. 하나도. 언어라는 세계에서는. 왜 그러냐? 현재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없어. 그러니까 느낌은 뭐냐? 시간의 덩어리였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리 조금만 얘기하면, 얘는 태음 플러스 동사의 세 번째. 근데 PP라고 얘기할게요. 동사 3단면이 중 세 번째여서.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시제를 보고 뭐라고 한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시제를 보고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펜이 어디 올렸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있고요. 전부 다 덩어리.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계속 뭐 했다. 전에 한번 리더스뱅크에서 만난 분도 있죠. 그렇죠? 나는 계속 물어봤었다.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됐냐고 할 때 어떻게 했더라? I have asked my friend about my money. 여기 무슨 말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거의 그냥 웃고 가버린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그때 I have asked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나 그리고 거기에 have asked가 3단면에서 어떻게 하는데 asked 하는데 have asked 할 때 이 asked 두 번째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됩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뭔가 했다. 그리고 이 시제의 특징은 절대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안 쓰느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이 못 써요. 이렇게 되겠지만, 안 되는 줄 얘기하면. 그래서 뭐, I have known her yesterday. 이건 뭐 없어. 그렇습니까? 뭐 해석하면 나는 그녀를 어제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I have known her since yesterday. 하는 거지. I have known her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since last year. 그냥 last year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last year가 뭔 뜻이에요? Last year. 작년에. 어떤 느낌이가? 작년에라는 느낌은 후기죠, 후. 근데 I have known her 하면 쭉 알고 지내봤다고 했어. 그러니까 언제가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니가 돼야 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가 뭐였더라? Since last year.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 중2 때부터 이제 보고요. 오케이. 그래서 완료 시제라는 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줄 거니까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아직은 완료 시제는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단순한 시제 중에 과거형을 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동 돌아가서 I was sick, you were busy. 바빠서 없다. 그럼 나는 안 아팠다가 뭐죠? 나는 안 아팠다. I wasn't sick이죠? 그쵸. 그럼 내가 아팠었나? 라고 묻고 싶으면 Was I sick?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언제 아팠었지? 하고 싶으면 When was I sick? 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You were busy. 바빴다. 안 바빴다. You weren't busy. 너 바빴었니? Were you busy? 그니까 너 얼마나 바빴었니? 하고 싶으면 얼마나 바빴었니? How busy were you? 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규칙 변화, 그 다음에 일반 동사입니다. 이번에 일반 동사는 아니죠. 규칙 변화, 동사 원형에 ed 붙이면 된다. 그래서 he played soccer. 그건 축구했었다 얘기죠. 규칙 변화는 they ate pizza. it ate eaten이죠.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라 뭐뭐 하는 중인, 모든 하다 시제 뭐 붙일 수 있다. 모든 하다 시제 뭐 붙일 수 있는데 ing를 붙일 수 있는데 ing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고 두 가지 뜻 뭐뭐 하는 중인 이라는 어떤 시 그러니까 이때 뭐뭐 하는 것 동명사 그 중에 우리가 얘기할 건 뭐 뭐뭐 하는 중인 무슨 시니까 무슨 시니까 그렇죠 무슨 시니까 어떤 해피하고 똑같은 어떤 시니까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나는 달리는 중이다 I am running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동사 원형에 여기서 얘기하는 녀석은 뭐가 아니라 동명사가 아니고 명칭도 이제 알아두셔야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동사 예, 현재 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을 보고 학교에서 뭐라고 부른다 과거 문사도 있다 했죠 현재 문사는 그것을 하는 어떤 시가 된 거고 과거 분사는 뭐 바뀐 무슨 시가 됐다고 과거 분사는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공통점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공통점은 과거 분사는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이죠 그렇죠? 과거 분사의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됐습니까?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어떤 시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공통점은 둘 다 어떤 시다 됐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은 하나는 하는이고 하나는 당하는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동사란 얘기죠 동사란 그냥 별게 아니고요. 하다시가 무슨 시 됐다는 뜻이다. 하다시가 어떤 시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비동사 써야지 문장이 완성되겠죠. I'm eating pizza now. 뭐라고 물어보겠다. 이 피자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너 지금 뭐 먹고 있는 중이니가 되겠고 그럼 영어로 뭐라고 되겠다. What are you eating now? What are you eating now? 너 뭐 먹고 있어? I'm eating pizza now. 또 과거형은 was doing, were doing 하면 하고 있는 중이었다. I was eating pizza. 난 피자 먹고 있는 중이었어. 어떤 질문에 대한가? When is when? 그래서 언제? 7시에. 됐습니까? 우리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겠어? When were you eating pizza? 하면 되겠죠. When were you eating pizza? 언제 피자 먹고 있었어? 됐습니까? When were you eating pizza? 됐습니까? 그래서 15분 남았는데 비동사의 과거형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와 were가 있다 몰랐던 사실입니까? 그쵸?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 다음에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was는 뭐나 뭐의 과거형이니까 was는 뭐나 뭐의 과거형이니까 am이나 is의 과거형이니까 I was, he was 하겠죠? it was, she was, I was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총 몇 개냐 하면 네 개죠. I was, he was, she was, it was. 안만 길어봤자 he다. My father was. 안만 길어봤자 it이다. My dog was.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re는 뭐의 과거형이다? were는 뭐의 과거형이다? were는 뭐의 과거형이니까? are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뭐 you were, they were, we were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1인칭 단수라고 했는데 뭐 한 글자로 쓰면 뭡니까? 단어로 쓰면 I죠. 그래서 I was tired then. then의 뜻은 그때죠. 그때 난 그때 피곤했었어 이 말이죠. I was tired then. 오케이. 그래서 tired란 대답 듣고 싶다 미리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인칭 단수, 2인칭 단수라고 써놨는데 뭡니까? you죠, you. 그렇죠. 그 다음에 1인칭 복수니까 뭡니까? 1인칭 복수는 뭘 얘기하는 거야? we죠. 2인칭 복수도 똑같이 you고, 3인칭 복수는 they죠. 이상하고 쓰고 있냐. 그러니까 you were, we were, you were, they were 한다는 얘기죠. So they were tired then. 뭐 이것도 타이어드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누가 해야 될지 대답해 주시고 뭐 비슷하죠.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는 세 개죠. 뭐 he, she, it이죠. 그래서 he was, she was, it was, Sumi was tired then. 그러니까 이번에 Sumi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Sumi was tired then.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때 피곤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나는 I was tired then. 그럼 tired라는 것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너는 그때 어땠니?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럼 영어로 뭐 How were you then? How were you then? 너 그때 어땠었니? How were you then? 그럼 뭐 feel이라는 동사를 써서 똑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feel은 무슨 동사입니까? feel 동사는 아니고 feel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당연히 동사는 그냥 문장동사가 되기로 그렇죠? 그건 너는 그때 기분이 어땠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feel을 써서 물으면 feel은 일반 동사니까 어떻게 묻겠다? How did you feel then?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How did you feel then? I felt tired then. I was tired then. 똑같은 얘기죠. 안부 묵, 언제의 뭐 묻기? 과거의 안부 묻기를 하고 있습니다. tired 나온 김에. How did you feel then? I felt tired then. I was tired then. 됐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죠? 그들은 그때 기분이 어땠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were they then? 하면 되겠죠. How were they then? 걔들 그때 어땠었니? How were they then? They were tired then.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미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누가 그때 피곤했니겠죠? 그쵸? 그래, 누가 피곤했니? Who was tired then 하고 얘는 물음표죠. 자, 여기에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의문문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의문문의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녀석은 뭐가 궁금했어? 문장에 뭐가 궁금했어? 문장에 주어가 궁금하니까 어순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뀌죠. 아까는 뭐가 앞으로 막 나갔잖아요. 그렇죠? 얘는 안 바뀌죠. Who was tired then? So he was tired then. 생각난 김에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수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들이죠. 이거 언제, 어제, 언제, 지난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전에가 뭐예요? 10년 전에 10 years ago죠. 10 years ago. 10일 전에 10 days ago. 일주일 전에 a week ago. 며칠 전에 a few days ago. 맞습니다. ago는 뒤로 갑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then. then의 뜻은 그때죠. then이, 뭐야, 우리가 리더스 뱅크 할 때 then 나올 때마다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then 나오면은 세 개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뜻, 뭐, 그때죠, 그때. 그때란 뜻일 때, 뭐하고 갔다? 뭐하고 갔다? at that time 하고 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건 순서를 얘기할 때, 뭐, put some water in the pot, 뭐, 물, 뭐, 냄비에 물 좀 넣으세요. then,
put the soup, 수프를 넣으세요. 이때 그 다음에 이때는 뭐하고 갔다 그랬더라? 뭐하고 갔다 그랬더라? After 대학과 갔다 했죠, 이때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이때는 뭐라 갔다 그랬더라? 그렇죠, if so.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세 가지 뜻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 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 At that time 이란 뜻일 때,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At that time, 그 당시에. 그러니까 Sumi was tired then 할 때, Sumi was tired at that time.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함께 사용한다.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쿡 찍는데 언제 찍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찍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찍는 것도 아니고 그게 찍히는 게 언제 찍힌다? 화살표의 왼쪽에 가서 찍히는 것들과 함께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어고가 나온 김에 어고의 뜻이 얼마 얼마 전에 할 때 쓰는 거죠. 얼마 얼마 전에 뭐 10 days ago, 10일 전에, a week ago, a few days ago. 근데 여러분들 전에 라 그러면 뭐 하나 더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전에란 뜻 비교입니다. 지금 비교학습. 전에란 뜻으로 혹시 before 이것도 전에죠. 그렇죠? 자, 이 전에하고 이전에는 우리말로 똑같이 전에지만 영어하고 영어의 시제와 한글의 시제가 이렇게 받아들여가는 게 아니라고 했고, 그렇죠? 그 점을 여기서 증명하겠습니다. 자, 어고는 화살표로 그리면, 저 어고에 대한 설명합니다. 화살표로 설명합니다. 시제를 할 때 맨날 화살표가 좀 삐뚤어졌지만 시간은 똑바로 흘러갑니다. 과거고요, 현재고요, 미래. 이건 더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고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입니다. 10 days ago, cook. A few days ago, cook. 그럼 before는 어떤 느낌이냐면, before는 이런 느낌이야. 뭔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자, before는 보통 이렇게 쓰이죠. Before I met you. Before I met you. Before I met you가 뭔 뜻이야? Before I met you.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죠. 그럼 before I met you를 그림으로 그리면 I met you라고 했죠. I met you. I meet you가 아니잖아. 그렇죠? I met you라고 했으니까 I met은 언제 일어난 일이 되는 거야? 여기 일어난 일이 되죠. 그럼 before I met you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hadn't been happy. 일단 진짜 I had, 좀 이따 배우겠죠. I hadn't been happy가 뭔 뜻이야? 나는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I hadn't been happy before I met you. 뭐 하기 전에는? 난 너를 만나기 전에 행복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나기 전, 쿡 찍어 전에야, 쭉 전에야. 난 너를 만나기 전에 행복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 여러분도 남자친구 여러분들 막 얘기하잖아. 막 박사 볼 때. 그쵸? 난 너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암흑이었어. 이런 얘기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야, 이렇게 전에야. 쿡 찍어 전이야, 덩어리 전에야. 덩어리적으로 전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못 쓴다. 뭐가 아니라 어거가 아니고 못 쓴 거예요? 비포로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우리말 해석은 뭐지만 전에지만, 그래서 영어랑 한글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했어. 영어랑 영어랑 똑같아. 그럼 전에가 있어? 그럼 전에라는 말은 우리말에 전에밖에 없잖아. 전에 말고 딴 말이 있나요? 없잖아. 그쵸? 그럼 전에라는 말은 뭐도 있고 어거도 있고 비포도 있는데 같아다라 다르단 말이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before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울 거라고 얘기했던 완료 시제나 많이 쓰기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써요. I haven't eaten, I haven't eaten 뭐 대게 before I come to Korea. I haven't eaten 대게 한 번. 나는 뭐 해본 적이 없다. 대게를 먹어본 적이 없어. Before I come to Korea, 내가 뭐 하기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대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전에 넘어갔던 겁니다. 쿡 찍어 전에야, 덩어리 전에야,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말과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이 조금 필요한 것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he was very excited yesterday. 그는 언제, 아니, 누가 뭐 했는데 그는 매우 신났단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신났다고 지금 동사의 형태가 있다 보니까 언제 신났다고 얘기한 거야? 일단은 당연히 현재 과거 미래 중에 언제 신났다고 얘기한 거야? 과거에 신났다고 얘기했죠? 아니나 다를까? 언제? yesterday. 그쵸? 뜻은 뭐고? 어제, 뭐, 푹 찍는 겁니까? 덩어리입니까? 푹이야, 이거. 어제 선생님 이게 24시간 길잖아. 덩어리 같은데요? 아니야. 어제 몇시몇 분, 몇 초에 신났다고 얘기 안 했을 뿐. 신났던 건 어떤? 푹이다, 이거. 그러니까,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는 그럼 언제 신이 났나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뭐라고 보면 되겠다. when? Was he very excited? 안 되겠죠? Was he very excited? 언제 신났는데? He was very excited yesterday. 뭐, very excited 궁금하면, How was he yesterday?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상태가 어땠었니? How was he yesterday? He was very excited. He가 듣고 싶다. Who was very excited yesterday? 누가 어제 신났는데? He was very excited yesterday.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기 부분만 나가게 되겠죠. 숙제. 9월 4일 숙제. 9월 6일 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어려운 거 있는지 잠깐만 보면요. 거기다 까보니까, in the sixth grade가 뭐냐? In the sixth grade. In the sixth grade가 뭔가? 그냥 sixth grade가 뭔거 같아요? sixth grade. 여섯 번째 등급이니까 6학년이네요. 그 다음에 lay for 반갑네요. lay for 앞에 be 동사 알맞은 형태죠. be lay for 외우라고 했던 거 보이고요. 2 days ago 언제 2 days ago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즈 good at 뭐 be good at 보이네요. be good at 그 다음에 happy with last week 그 요리사는 일본에서 매우 유명했었다. famous 알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루한 날할때 보레 뜻이 뭐라 했다? 보레 뜻 보레 명확한 뜻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보레 무슨 뜻이야 했습니까? 보어가 있으니까 보어링도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형태는 보어겠죠. 보어가 무슨 뜻이겠어요? 자, 지루해 하다야 지루하게 만들다야. 자, 이건 interest도 이렇게 얘기했죠. interest 설명할 때도 그랬고요. excite 설명할 때도 그랬고요. 여기 다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interest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흥미를 느끼다야, 흥미를 느끼게 하다야. 흥미를 느끼다야, 흥미를 느끼게 하다야. 흥미를 느끼게 하다였죠. 흥미를 느끼게 하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됐어. 그러니까 interesting은 뭐가 돼? 흥미를 느끼게 하는. 그대로 어떤 시 현재 분사죠. interested는 만약에 세 번째 녀석이라면 뭐기 때문에 interest가 상단변신 하겠죠. 똑같이 interested는 세 번째 녀석은 뭐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걸 당한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걸 당하면 흥미를 느끼는 이죠. 됐습니까? The game is interesting, so I was interested. 똑같죠? excite, 뭐하다? 신나다야, 신나게 만들다야. 신나게 만들다죠? 그러니까 exciting은 신나게 만드는, excited는 그걸 당해서 신남을 느끼는. 그러면, boring day가 있으면 bore가 뭔 뜻이겠어요? 지루하다야, 지루하게 만들다야. 지루하게 만들다니까, boring은 어떤 day? 지루하게 만드는 날. 그러니까 보라는 뭐하다 지루하게 만들다란 말입니다. 딱딴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bored day 있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이. 예, 잘 돼가? 뭐가 잘 돼가냐고 묻겠어 내가. 네? 네. 그 다음에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나무 위에 있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래서 무엇 무엇을 두려워하는 이란 수고가 be
afraid of 아시죠? be afraid of 그 막은 과거에 시끄러웠었다. noisy 뜻이 뭡니까? noisy 시끄럽다는 절대 아니죠. 어떤 시끄러운 어떤 시니까 비동사를 같이 쓰겠죠. 시끄럽다 아니면 너희들은 언제 작년에 누웠다 내 단추들을 위었다. 그러니까 예, 작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간 연도 하면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